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. 딸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전 소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그 내용을 자신의 허락 없이 수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인턴 확인서 원본을 발급한 이광렬 전 키스트 소장이 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전 소장은 정 교수가 부탁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써줬다고 증언했습니다. 딸이 인턴십을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하다 힘내 분란으로 중도하차하게 됐다며 인턴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는 정 교수의 이메일을 받고 조전 장관 딸이 인턴으로 소속됐던 정병화 교수에게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써줬다는 겁니다. 그러나 조전 장관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내용이 추가된 인턴 확인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해선 수정해주거나 수정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. 정 교수 측은 딸이 키스트 내부 분란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기간과 양해를 받고 케냐에 다녀온 기간을 합치면 연수기간 3주로 적힌 인턴 확인서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어제 재판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모 씨도 출석해 일반 행정부서에선 정 교수 자녀 표창장에 찍힌 것과 달리 인주로 직접 직인을 찍는다고 증언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졸업장 발급 등에 사용하는 디지털 직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